쉽지 않은 두 선수들입니다. 그렇군요. 리시브 많이 흔들렸습니다. 3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르헨티나. 자, 막아낼 수 있을까요? 됐어요? 수비 됐습니다. 아하. 아, 그러나 동선이 겹치면서 3단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 아르헨티나가 1세트 네. 지금 분위기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데요. 상대가 잘해서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범실, 또 중간에 나온 맞지 않는 사인 범실 이런 것은 나와서는 안 되는 범실이겠죠. 서브! 네. 득점까지 나오는 아르헨티나입니다. 24대 17, 1세트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런 범실이 나오면서 상대 길을 살려주면 당연히 상대는 그 본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실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. 강한 공격. 그렇죠. 자,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. 강소희. 1세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24대 18. 선수들이 조심조심하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, 그러니까 공격도 스윙, 본인 스윙 다 하면서 뿌려주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공을 다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해줘야 됩니다. 네, 김희진의 서브입니다. 자, 왼쪽 공격인데요. 받아냈습니다. 자, 대한민국 넘길 수 있을지. 커버가 일단 넘겼습니다. 아르헨티나 넘어왔습니다. 세트 포인트 아르헨티나가 25대 18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. 우리 선수들의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소극적인 모습에 상대는 기가 좀 사른 모습이고요. 그렇습니다. 볼, 레프트, 라이트, 중앙 모든 걸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